체지방 감소, 유산균 다이어트 비의 날씨입니다. 배우 김희선 씨가 광고 모델인데요. 누적 판매가 120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대단하죠? 국내 최초 다이어트 유산균,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입니다. 하루에 두 캡슐 먹으면 장 건강 확실하고 다이어트 성공합니다. 이봉규 TV 특가 판매합니다. 전화하십시오. 네, 윤영보 전도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정율성 동상 뽑고 공산당 표지석 뽑고 우리 윤영보 전도사가 광주에서 또 타작하고 지금은 이제 광화문 운동에서 타작을 부정선거와 타작하고 있는데 아 지난번에 그 10월 3일 개천절 집회에서 아 순국결사대 한번 본때를 보여준다고 그러셨는데 뭐 어떻게 뭐 보여줬습니까? 뭐 현찮은 것 같은데요? 아 이번에 저희들이 네. 이제 10월 3일날 사실 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네. 타격을 하기는 했어요. 어떻게 타격했어요? 그 프레스센터 가려고 네. 프레스센터 이제 앞에 가서 이제 거기 항의를 하고 네. 그 부정선거를 왜 이렇게 이 보도를 안 하느냐 내외신 이 기자들이 네. 기자들이 맞냐 정말 네. 제발 좀 보도를 해달라 이런 취지로 이제 그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번 하여튼 우리가 좀 강하게 해서 좀 청거라도 한번 하자 네. 이렇게 하고 들어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경찰들이 어떻게 알고 미리 이제 거기서 다 스크럼을 짜가지고 방을 안 통해 저희들이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경찰들에게 격하게 항의를 하다가 우리 순국결사대 단장님만 이제 그 체포가 돼가지고 아. 하루 유치장에서 살다 나왔습니다. 아 단장은 예. 아, 체포가 됐구나.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현재. 아 그렇군요. 아 근데 이제 원래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남대문 경찰서에 이제 그 체포가 됐는데 아니, 이유는 뭐예요? 이제 뭐 공무집행 방해다 이거죠. 아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됐구나. 예, 경찰들 예.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니까. 예. 이 경찰들의 업무를 방해를 했다 이런, 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사실 이 부정선거를 보도를 하는 이 기자들을 원래는 좀 이 타작을 해야 되거든요. 네.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이 민주당사 앞에서 계속 간첩 국회 300명 물러가라. 네.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힘당도 똑같다. 이렇게 뭐 문재인 이재명 간첩이다. 이 여기에 있는 다 이 당직자들 이거 뭐 이 관계자들도 전부 다 이거는 간첩의 동조자들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예 반응을 안 하고 그냥 고개 숙이고 다 들어가 버립니다. 못 본 채 하고요.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공당에서 이 저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 결국은 뭘 하겠습니까? 이거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뭐 김건희 여사를 저 빌미로 해서. 도중이라도 끌어내리겠다 이런 망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완전히 그 헌법 질서를 흔드는 발언 아닙니까? 그런데 네. 그 순국결사대 네. 체포되신 그 단장님은 원래 네. 어떤 일을 하시던 분이에요? 원래 육군사관학교 나오셔가지고요. 네. 대령으로 예편하신 분입니다. 아 육군 대령 네. 예편하신구나. 네. 그리고 이제 그 육사에서 또 교수도 하시고요. 오 예. 그리고 또 현재 또 목사님이시도 하고요. 아. 애국으로 똘똘 뭉친 분입니다. 아 그분이 그런 분이구나.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이번에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해서 아주 하시다가 이제 끌려가신 거예요. 네. 예. 이번에도 그런데 우리가 이번 10월 9일 날은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저번 집회는 아 내일 집회 또 순국결사대 출동합니까? 예예. 예. 예. 저번에 이제 우리가 벌써 8월 15일 또 10월 3일 이렇게 실패를 또 했기 때문에 네. 이번 10월 9일 날은 이제 두 번에 우리가 실패를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이제 3~4번 실패는 없다. 예, 이제는 예. 이제는 이제 다 이제 이제는 마지막이다 우리가 예. 이번 기회밖에 없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반드시 완전히 들어 누워서 우리가 뭐 끌려가는 다 전체가 다 뭐 박장차게 끌려가더라도 이번에는 절대 우리가 이 조용히 예산하지 않는다 이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저는 끌려간다. 예예. 예. 예, 예. 그래서 좀 많은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되고 특별히 이 수도권에서 지금도 보니까 이거 뭐 대진연이나 해가지고 이것도 대학생들이 뭣도 모르고 이런 야간 집회까지 하면서 아주 그냥 막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예 그냥 네. 이
숫자로 아주 눌러가지고 수만 명이 누워서 거기에서 그냥 광화문에서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또 앞으로의 이 국가의 계획에 대해서 뭔가 발표하기 전에는 우리는 절대 이거는 물러서지 않겠다. 특히 그 중에서 이제 부정선거 하나가 빅 이슈 아닙니까? 네. 이 부정선거만 드러내버리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이런 주사파 이런 이 어둠의 세력, 이 북한 간첩들 다 한꺼번에 드러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회가 없으면은 도저히 지금 시간이 없고 이 기회가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게 이제 코너에 막 몰려가지고요. 아, 대통령이 코너에 몰려서 이거 방어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절실하죠. 많은 분들이 아마 내일 10월 9일 날 강화문에 나오실 걸로 예상되는데 내일은요 무조건 겨울용 파카 그 다 갖고 오셔야 됩니다. 왜요? 외투 담요. 아 날씨가 추우니까. 예, 날씨가 지금 상당히 밤에는 겨울 날씨거든요. 아니 근데 여기 뭐 낮에 하니까. 뭐 아니 그게 밤에까지요. 아예 집에 안 간다니까. 2박 3일간 아예. 아 그건 이제 순국 결사되고 일반이 일반 국민들이야. 같이 동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야야 일반 국민들 뭐 네.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니 저 낮에만. 갖고기는 예. 많이 갖고 오셨어요. 예. 그런데 갑자기 이게 이제 어떤 그 뭔가 이게 착오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실행을 이게 못 해버린 겁니다. 작전이 누설됐나? 작전 예. 실패. 뭐 이제 네. 약간의 누설은 우리가 이제 감안하지만은 네. 그래도 우리 이제 집행부가 이렇게 단장님이 잡혀가 버리니까 아, 예.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뱀의 머리가 떨어진 것처럼 아 그렇다 저 순국결사대 단장이 체포됐으니까 이번 내일 집회에서 힘이 빠져서 순국결사대가 제대로 결행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 오히려 그때의 경험을 살려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또 이 전체이기도 하지만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또 하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동참을 호소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집회는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10월 9일 한글날 내일 광화문에서 많이 모입니다. 저도 물론 나가고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